자, 시청자님들, 석둥님이 그래서 멀리서 왔다고, 우리 난닝구 형님이. 아유, 이거 봐라, 이거. 이야, 호갈비에. 여기, 교인님, 혹시, 여기 와이파이 같은 거, 혹시 여기서 신방도 가는 거예요? 뚝댄다니까, 지금. 아멘. 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화목골 뚝댄다. 와라바시. 와. 누구 있냐? 예? 아. 먹음직 없죠? 수환이는 왜 밥 먹으러 안 오네? 갔어. 갔어요? 아, 바람이 많이 부네요, 여기. 아, 나갈 거 아니야. 확실히 서울하고는 다르죠? 예, 서울하고 많이 다릅니다. 어? 네. 서울이 아니라 이 동네가 수도였으면 좋겠어요. 밥을 자세히. 아, 네. 카메라 같이 내놓고. 이거 어디 내놓고 보잖아. 아, 연구자 갖다 놓고 내놓고 예, 이거 안 되죠. 네. 국민은 저렇게 돈을 이쪽 돌리지 말라고. 고기 쪽으로 앉아라, 고기 쪽. 저기 의자가 조만한 것 같다, 놓고. 아, 요, 요렇게 앉아 드시면 카메라 안 나온다니까. 아, 요, 아, 이쪽에서. 여기 요렇게. 예, 예. 아니, 아니, 여기, 요, 어디 자리 잡고, 여기서. 아, 네. 아니, 고기 쪽으로 앉아라면, 예. 내가 고정을 시켜줄게. 예. 아, 이렇게 고정을 할 수 있습니까? 밥하고 드셔. 아, 네.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네. 아이고. 손님도 오시면 오늘 난이 형님이 고생이 돼요. 아유. 잘 먹겠습니다. 맞다. 네. 경수 일로 오세요. 여기는 수환이 쓰레가 없습니다. 아이고, 대가로 쓰레도 대가로 또 300점 사람 있는데 가면은 네.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차가 다닐 수 있는 최고 높은 동네 이제 만원대 말씀하시는 거죠? 아, 응. 응. 그래. 네. 거기 그래. 아. 옛날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가지고. 하루 사이날 그 피자식 하는데. 뭔
혼자 찍고하고 예. 노예하고 찍고 라이브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쇼츠도 좀 찍을게요. 여기 안에 됐거나 8월 여기 장난 찍었다. 8월 8일 날 점심 때라고 그랬지. 멍들 오셨는데 안 찍어야지. 조금 더 잡자. 아, 예, 예. 응? 조금만 더. 아, 예. 새벽에 온다면. 아니, 근데 나오면 많이 먹어야 돼. 예. 서울에도 와가지고. 예. 일찍 출발해야 되면. 8시에 무서울에서 콘서트 구원해서 누워서. 나도 우리 집도 8월 3일에 동생이 온다고. 아, 8월 3일에. 11분 찍었거든요. 네. 포트도 찍어, 포트. 포트 다 나와야 돼요. 포트 막 이쪽, 저쪽에서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 여기, 저기서 막 30초짜리, 20초짜리 막 찍으라고. 아, 예. 그러면 무조건 많이 찍어야지, 그냥. 저도 40까지 다 됐었는데. 그러니까 별난 나이 차이 안 돼. 난님이 형님 찍으면 저기서 좀 나와. 예? 예, 얼굴 나오면요? 아, 난님, 아니, 괜찮다. 나이가 어릴까요? 아, 그래요? 형님도 연예인이요. 우리 다 나왔대. 예. 어우, 앞쪽은 진짜 너프로 편하다. 애들도 갖고 가는데 우리는 애들 안 갔어요. 우리 집에서 먹기만 한다고 그랬지. 우리 삼대딸 도깨비님. 예. 형제 간에 이렇게 맛있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 조카도 얘기하지만 이거 문제가 좀 있네, 이거. 이거. 쇼츠가 30초까지죠? 1분이네. 아, 1분이네. 아. 저는 요것도 찍었습니다. 아, 진짜 가만히 뽑아주네. 아, 쇼츠 두 개 찍었습니다. 저쪽은 많이 나와, 이거 들어서 봐. 아, 그래요? 각도를 딸래가 이쪽 찍으니까. 거기만, 거기도 살짝 찍고. 예, 예. 잠깐. 거기 찍으면서 내 얼굴도 살짝 살짝 넣어주고. 예, 예, 예. 아유. 이거 의자에 놔. 이게 더 맛있어, 고기. 갈비가? 식으면 이제 잘 뜯어져. 아유, 아침 한 가지 잘 깨웠다.
이게 어느 고기인지 부드럽네요, 아주. 고기가. 이거? 응. 삼겹. 국장님, 많이 잡사? 예, 예, 감사합니다. 많이 먹고 많이 찍어? 예. 찍었지, 많네. 예, 그렇죠. 아, 이거 잘 쓰다, 좀. 쓰어야지. 이제 내년에는 이게 싹 덮을 거야. 나오는 거. 아, 이게? 좀 시원하지. 그렇게. 벌써 지금도 시원한데.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어떻게 생각할 때 이렇게 말해. 어머. 수화가 기저귀 뛰면 보는데, 내년 되면 기저귀 뛰나? 걔는 나가 아니야, 할아버지나 갈 거냐고. 수화가 이제 기저귀 뛰면 이제 이사 지금도 아빠, 형이 뭐라 그러면 울어요? 아니, 저기 엄마가 그 웃으면 엄마 안 쓰는데, 어린이. 수화는 엄마가 이제 딱 껴놓고 가면 안 쓰고, 우리 집에 맥주 있을 때보다 엄마 안 쓰고. 또 여기서 먹을 거하고 수아마가 수혜냐 먹을 거니까 다행히 비가 오다가 거쳤는데 또 우리 난닝구 형님이 또 손님 오셨다 그래가지고 우리 함도사님들 오늘은 멀리서 저 고려 관찰사 저 손석궁님께서 산골집을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그 삼겹살하고 포갈비 구워서 지금 아침 겸 이렇게 먹고 있어요. 감사합니다.